아, 구독! 딱! 아, 좋아요! 딱! 안녕하세요!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런 거 봐라! 펄기아예요. 그 아니라 진호입니다. 자, 저번화에 이제 펄기아로 변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펄기아로 오프닝을 찍고요. 오늘의 미션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봐라! 바다에서만 진행할게. 물포켓몬 5마리를 사냥 후, 그 후 물포켓몬 2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보상은 라플라스 1호치 플러스 냉동비비라고 합니다. 과연 저는 오늘 물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이 컨텐츠를 잘 완수할 수 있을지 가봅시다. 아, 일단 펄기아 모습으로 그 물포켓몬을 타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펄기아니까 가이오가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오가랑 좀 이제 물포켓몬 간지가 좀 나야 되니까 간지로 갸라도스 갖고 가고, 어디 보자. 좀, 아, 좀비 갸라도스 갖고 가자. 오, 좀비 갸라도스 좋지. 그 다음에 물포켓몬이니까 오늘 전기가, 전기 포켓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이 느낌. 이 느낌이 와요. 삐리 옵니다, 삐. 전기 포켓몬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포켓몬. 뭐 삐까츄랑, 제로나스 두 마리, 세 마리 가져가자. 자, 됐어. 어디 보자. 여기 딱 기절이냐? 일단 한번 포켓 힐 한번 주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바다 속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포켓몬들을 싸워서 퀘스트 완료가 안 돼요. 왜냐, 오늘의 미션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다에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꼭 바다에서 이 미션을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네 왜 CBR 레벨 20주제 파워잼 헤드샷 좋구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갸라도스를 타고 한번 가볼까요? 와우, 펄기아가 갸라도스를 타고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딴딴딴딴딴딴딴라라라라라라라. 일단은 바로 한번 가봅시다. 일단 밑으로 한번 가볼까? 오, 이렇게 볼게 잘 안 보여. 잉어킹이 굉장히 많고요. 오, 야, 안 보여. 야, 안 보여. 갸라도스 너 너무 커가지고. 일단 잉어킹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일단 라프라스 이로치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어우, 라플라스, 제가 라플라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호치까지 주다니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한번 미션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타고 다니니까. 전설의 포켓몬이 포켓몬을 타고 다녀. 이거 정말 가오가 떨어지구만. 일단은 일단 좀 허접한 애들은 좀 잡기 싫다. 잡아도 좀 좋은 일 잡아야지. 일단 한번, 저 대양도파리가 있긴 하네요. 가끔씩 여기서 민룡이 뜬다고 하긴 하는데 민룡이 잘 안 보이긴 하네. 민룡이 진짜 바닷속에서 가끔씩 진짜 낮은 확률로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 옛날에 근데 제가 1호치 민룡을 본 적이 한번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잡지도 못했지. 그리고 그때 마스터볼도 없었어요. 정말로 정말 아쉬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싹 한번 보고 각 한번 재고요. 바로 미션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봤을 때 딱히 뭐 포켓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그냥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습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할 수가 없겠어. 아이고, 잠시만. 어떻게 사야 돼? 아이고, 물속에 일단 들어갑시다. 아이고. 야, 리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 뭐야? 아, 이거 물 포켓몬 타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거? 헐랭. 저기 갸라도스 씨, 저를 버리지 마요. 됐다. 가자. 아, 이렇게 해야지 보이네. 일로 와. 저거 한번 바로 자. 뭐야? 야, 바다에 전설 포켓몬 또 떠나네? 오션이면 바다잖아. 일단 이제 잡아. 일단 절대용도. 야, 근처에 지금 전세 포켓몬도 떼. 이거 실화야? 이거 오바잖아. 잠시만요. 이거 아니지.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죽을 뻔했네. 야, 지금 바다에 떴대, 전세 포켓몬.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근처에 있다는 소린데? 오씨,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이 바다 안에 전설 포켓몬이 있는 건데. 근데 포켓몬을 타면 되는데. 잠시만 게임 모드 좀 하겠습니다. 포켓몬 좀 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어. 살 것 같아. 여기 근처에 있다는 소린데? 와, 제발 제가 전설 포켓몬을 필드 위에서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어디 있는 거야? 여기 근처에 있을 거야. 잘 찾아보면은, 근데 지금 바다에 떴다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번에도 님들은, 제가 전설 포켓몬 뜬 거, 여러분들은 봤다며요. 근데 나는 못 찾았잖아, 그때 영상에서.
아 정말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나는 못 봤는데 여러분들 봤다니까 내 시야가 진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생각했지. 저 뭐야? 저 잉어킹인가? 어? 저 뭐야? 아씨 개옥치네. 아 전설의 포켓몬 줄 알았잖아. 아 페이크 지렸다. 아 잉어킹이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지. 와 와 렉 진짜 쩐다. 와 이거 이쪽 근처니까 렉 개쩔어. 일단 그냥 이 안에서 잔잔하게 아 물포켓몬 일단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 그냥 난 찐다니까 아, 그냥 조용히 이 안에서 바다 안에서 약해 빠진 포켓몬이냐 잡읍시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전설 포켓몬을 보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는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 오빠가 간다. 이 오빠가 간다. 어딨어? 이 오빠가 간다. 일로와. 일로와. 잉어킹 일로와. 잉어킹 일로와. 잉어킹! 일로와! 어, 도망가고 있어! 잉어킹! 일로 오라고! 어, 너무 빠른데? 그냥 저 앞에 있는 거 잡자. 어. 좋았어. 아, 근데 뭐 다 잉어킹 막. 아니, 왜 이렇게 잉어킹 밖에 없어? 어, 좀. 여러가지 포켓몬 좀 많아야지 좋지. 나 한번 얘 한번 잡아볼까? 알았어. 얘 한번 잡아볼게요. 아 조준을 잘해야 돼. 오케이. 번개 애들 시작. 자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마리 남았죠? 한 마리가 다섯 마리지? 세 마리 남았네 그러면은. 자 그냥 빨리 오케이. 버크 아웃! 두 마리 남았습니다. 좋아 좋아 미션이 정말 달달하니까 정말 행복하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로치라 플러스라니 개이득인 부분입니다. 어 뭐야 가오리다. 가오리 일로 오세요. 아 가오리 사냥 성공. 아 번개띠. 오케이 네 마리고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사냥하고 이제 두 마리 잡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우 제재구나. 아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기요 거기 꽃게 아저씨 일로 오세요. 좋은 말로 또 오시는 게 좋아요. 어 왜 배터리 안 걸려. 내가 조준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어디서 도망가고 있어. 10만 볼트. 자 다섯 마리 다 사냥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마리만 포획하면 돼요. 바로 한번 포획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로 와. 자 이렇게 항상 너는 나의 재물이야. 야 그냥 가까운 거 잡아. 또 멀리 있는 거 잡는다. 나만 짓빠져. 그냥 가까운 거 잡겠습니다. 잉어킹이 최고요. 어, 진짜 그냥 잉어킹이 갑이다. 인정? 어 인정. 야, 솔직히 그냥 편한 거 잡아야지. 빨리 나 해서 나 지금 보상 받고 싶단 말이야. 이로치 라플라스 정말 기대 두근두근 된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어 거북아 뭐야? 어 저 이거 그거 아니야? 보스? 아니 나 여기서 보스를 만나다니. 어 좋아요. 보스 사냥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로와. 어씨 제발. 아 이렇게 가려야겠다. 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오케이 버크아웃. 와 레벨 92야 어 대박. 번개 번개 한방 주세요! 와! 번개 한방 주세요! 10만 볼트! 헤드샷! 아! 자, 피카츄 레벨 81. 10만 볼트! 헤드샷! 와, 거북왕 이로치 지렸구요. 아, 됐고, 일단 두 마리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 잡았으니까 바로 한번 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남았잖아. 어, 뭐야. 어, 펄기가 너무 커가지고, 아, 펄기가 너무 커가지고,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좋았어요. 일단 바다로 다시 가겠습니다. 한 마리 남았으니까 바다로 가서 마저 한 마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근처 갔고 자 한번 바다에 있는 포켓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 내가 좋아하는 애들인데? 오 레벨 54 해야 되네? 잡자. 아 근데 펄기아로 하니까 저 플레이가 힘들어. 어 진짜 힘들긴 해. 와 펄기아가 포켓몬 잡는다. 대박. 와 전설의 포켓몬 인성 나왔죠? 슥 아침으로 바꾸고요. 얘도 잡자. 오케이.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슥.
자, 물속에서만 잡으면 되니까 후딱 잡고 미션을 클리어 합시다. 자, 일단은 좀 가요가 좀 타고 가자. 아, 너무 느리다. 역시 역시 물 포켓몬은 타야지 제맛이다. 바다에서 타줘야 제맛입니다. 좋아, 가자.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물 포켓몬. 저기 잉어킹이 있네요. 잉어킹아 안녕. 잉어킹아 안녕. 아, 이거 그냥 잡기 힘들어. 이게 지금 타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냥 잡기 힘들기 때문에 후딱 잡아야 되거든요. 방금 몬스터 날린다. 차라리 이참에 그냥 가재정글 잡자. 가까이 좀 가서 큰일났다. 안 보여. 와, 이거 물속 아니라 현재 애들이 안 보여. 오! 이렇지 롱스톤이다. 대박. 자, 일단 그냥 잡자. 너무 힘든데 잡기? 그냥 게임으로 쓸게요. 그냥 게임으로 써서 어차피 마스터볼 잡으니까 게임으로 써서 좀 후딱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마스터볼 쓰니까 좋았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미션이 딴딴딴딴딴 클리어구요. 이거 앞에 미션 클리어하기 전에 이거 보스 아니야? 아따, 이거 오래간만이야. 보스 포켓몬 아니구나. 자, 됐고. 그럼 바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클리어 했으니까 이 미션 클리어한 보상, 오늘 이루치 라프라스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기다리세요. 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미션은 오늘 물포켓몬 5마리 사냥 후 물포켓몬 2마리를 잡으면은 라프라스 이루치와 냉동비블 주는 미션인데요. 자, 이렇게 멋있게 라프라스 이루치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냉동빈 스킬을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빈 주세요. 냉동빈 주세요. 냉동빈. 냉동빈. 라프라스는 당연히 이 스킬이 갑이잖아요. 냉동빈 좋습니다. 울음소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션 클리어로 멋진 라프라스 이루치를 얻은 벌기아였습니다. 펄기아가 라프라스를 타고 바다를 떠나는 모습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제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좋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뿅.